원장님,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하면은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두통이 해결돼서 이게 낫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낫은 건가요? 그렇죠. 아, 우리가 두통 하면은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. 뭐 한국인의 두통약, 뭐 그다음에 생두통, 지통, 생리통에 뭐 그다음에 열심히 일한 긴장된 당신, 뭐 타이레놀,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쉽게 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결되면 우리가 그 두통이 해결될 거라 했는데, 어떤 사람들은 뭐 습관적으로 두통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두통약을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죠. 두통약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은 위장에 속을 버린다든가, 그다음에 두통약을 너무 오래 먹게 되면 간 독성으로 인해서 간에 부담을 준다든가,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.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두통이라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? 우리가 편하게 쉬고 놀 때는 두통이 안 생깁니다. 하지만은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작업량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어떤 스트레스 상태에서 두통이 되죠. 그 소리는 뇌에서 그만큼 혈액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근데 그만큼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나한테 혈액을 공급시키고 이쪽을 순환시켜 달라는 어떤 알람이죠. 경고 사인이죠. 근데 단순히 그 알람을 두통약으로 이렇게 꺼버리죠.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두통을 치료할 때는 절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두통을 치료할 것인가가 아니라, 하우가 아니라 왜이 두통이 왔는가, 화해를 생각할 때 다른 겁니다. 그래서 이 두통약을 많이 복용했을 때 혈액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, 오히려 혈액 공급을 차단시키면 손발이 더 차지고요, 순환 장애가 생깁니다. 그러면 어떤 오장 부종의 어류 중에 이렇게 암이 발생한다든가, 또 뇌는 그 혈액 공급, 뇌의 영양소는 포도당일 뿐인데 그 포도당 자체가 덜 가게 되고 그러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건망증이라든가, 그다음에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뭐 파킨슨이라든가, 또더 나아가서는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매일 이렇게 두통약을 많이 복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, 그런 것들은 예, 왜 두통이 왔느냐, 그러면 두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알람을 꺼버리는 것이냐, 알람이 켜질 필요가 없게 뇌의 순환을 촉진시킬 거냐, 그것이 관건의 문제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두통을 치료할 때는 이 뇌순환을 촉진시켜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뇌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은, 예, 뇌로 돌아가는 혈관의 긴장을 풀어준다든가, 또뇌 속으로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, 다양한 방법이 있죠. 자, 뭐 약물 처방도 될 수도 있지, 한방 약물 처방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는데, 보다 더 쉬운 것은 예, 뇌로 들어가는 경추에서 1, 2, 3, 4번이 뇌로 들어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물론 뇌에서 나온 신경과 서로 문합을 일으켜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신경들을 잘 조절해주는, 특히 뭐 예풍에 해당되는 두판성이라든가, 그 다음에 그 SCM이라는 그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에 그 눌려지는 신경을 뭡니까, 풀어준다든가, 경추 1, 2, 3, 4번에 그 돈살람이라고 해서 나오는 신경이 있어요. 그 신경을 긴장을 풀어서 혈액 공급이 잘 생기게끔, 여기서 물꼬를 튀어서 뇌로 잘 가게끔 하는 약침 치료라든가, 뭐 재생 약침 치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. 그런 치료를 통해서 두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해야지, 약으로 그때그때 해결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에는 간 독성, 위장의 문제, 그다음에 순환 장애로 인한 뭐 암의 발병의 위험성, 그다음에 건망증, 기억력 감퇴,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치매, 또 도파민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파킨슨이라든가,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고, 젊은 사람들이 두통이 많은데 그냥 두통약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순간에 해결을 해서. 근데 그분들은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발전해서 나이가 한 4, 50 됐을 때 이런 나쁜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단순하게 두통약으로 이렇게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하루에 하나를 먹다가 또두알 먹게 되고, 두알 먹다가 세알 먹게 되는,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뭐 매일 두통약을 먹고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. 물어보면은 뭐한 가마니 이상을 먹었네, 뭐 10마리를 먹었네, 두통약을,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.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습관으로 생각됩니다.